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게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평안을 주소서.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후의 쿠데타 또 예후의 등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재가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각본을 쓰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에게 휩쓸려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시고 또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가 죄를 심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준비하고 일으키십니다. 죄와 타협해서 죄를 선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래서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예후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과 같은 존재입니다. 종종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라든지 다윗의 장군 요압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심판 청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이 곱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선했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악한 백성, 반역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칼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고 또 정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진 대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심판청부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후는 대표적인 심판청부사입니다. 그래서 잔혹하고 잔인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우울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마치 정리 세일하는 가게와 같고 마지막 구조 조정만이 남은 회사와 같습니다. 파산 처리를 받는 것밖에는 남은 일이 없는 그런 자영업 회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떨거지 남은 그 모양을 수습해서 재기의 발판을 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줄기를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줄기입니다. 예. 먹다 남은 것으로 적당히 상을 차려 손님을 대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줄기를 준비하시고 순전한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은혜도 없고 사명감도 없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우리가 어떻게인가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에서 꺼지기 직전에 불이라도 켜보자.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반역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온전한 생명,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온전한 씨앗을 또 온전한 줄기를 싹틔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가지와 같고 순전한 싹과 같아서 순전한 나드 향유와 같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묵상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죠. 예후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그리고 그를 죽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려는 얼마 남지 않은 의인의 그 생명을 앗아간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자손인 요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 나봇의 그 밭이 피밭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람이 이제 예후가 그에게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파수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17절부터 길게 나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죄와 환란을 막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항상 기도가 등장하는데 기도는 파수꾼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말씀에 기도는 파수꾼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렇게 보호장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제 공격 무기를 들지만 그것만으로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죠. 파수꾼은 또 평안을 지키는 그런 보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예배를 드려요 말아요? 모여요 말아요? 모이는 게 옳아요? 꼭 모여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항상 그게 화두가 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이 위축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뉴스 열심히 보고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고 준비해서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룰을 지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눈치 보며 언제까지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축되게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예. 선교사님, 우리 여러 네트워크에 있는 선교사님이, 실크로드에 있는 선교사님이 몸이 오슬오슬하더니 드디어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백신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그 네트워크에서 줌으로 기도회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보니까 2년 동안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어느덧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심각한 일도 조금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상처럼 이 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 저희가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썼어요. 우리 어릴 때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우린 승리하되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배를 드려도 되나 이런 질문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영광을 드려야 될까를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안전불감증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군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하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예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오래전에 바보 의사 안수연이 유행성 출혈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복음화 그리고 세상을 주님의 주권으로 물들이자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적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샬롬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도 청소년부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시기상조였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못 오가나이즈를 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을 가중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런 질문들이 다 우리 주님을 위축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축시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처럼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험과 어려움은 우리가 감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자식들이 힘든데 하나님 잠깐 문안 받고 예배 받는 거 조금 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른 일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을 위한 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할 수가 없죠.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비가 올 때는 천만 밑에서 피해갑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만하면 우리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한테 잘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양보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거죠.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도 성경책을 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평안을 구했던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나라를 잃었을 때도 쪽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랬던 게 우리 말씀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또 복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호연지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가 그 모델 되기로 다짐을 한 게 벌써 또 몇 주 되지 않았는데, 독일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6만 명이 넘어서고 사람들이 돌파 감염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동시에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의 줄기도 이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의 교회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망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피하려는 망대였습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알리고 또 이 구원의 사절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망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두려워하고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보니까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밌죠? 마차를 미치게 모는 것을 보니 예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이 자꾸 사절을 보내요. 악한 뜻을 가지고 오는 걸까 해가지고 가서 심사를 달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의 말씀이 샬롬,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거칠게 봤습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거듭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예후의 답은 동일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자에게도 칼이 있을 것입니다. 요람은 유다왕 아하시아와 함께 병거를 타고 어쩔 수 없이 예후를 맞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후는 직격탄을 쏩니다. 돌직구를 날립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생명의 중요성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다 뒤바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푸른 나무 아래 그리고 바알의 산당과 음행으로 뒤덮고 그리고 모든 말씀의 정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바라더냐. 정말 모순이죠. 정말 모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은혜의 종결을 바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큰 이 암세포에 화근을 안기고 마치 걷는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암세포를 제거해야 될 겁니다. 예후는 화를 당겨서 요람의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입장에서 신약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살해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래서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섬찟하고 처참하고 그리고 빨리 넘어가고 싶고 두렵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에 대한 결말 같아서 마음이 섬찟하고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새겨야 될 교훈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죄는 박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그래서 예후의 화살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 안에 그 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떼어놓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우리 자신을 숙주로 삼아서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가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까지 몰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식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원수되는 데까지 갑니다. 분명히 중간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그 죄를 우리 안에서 떼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하다가 죄가 떨어져 나가면 내가 허당인 줄을 압니다. 그렇죠. 아직도 어둠도 두렵고 찬바람만 불어도 자신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왕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너무나 외로워서 내가 여기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존재가 어찌 왕입니까, 세상에서?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루도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짜 왕은 벗겨져야 하고 죄는 철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와 떨어지면 죄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를 잘라내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 가운데 담겨있는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불신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그 이세벨의 간악한 불신앙과 또 이에 동조하고 앞장섰던 아합의 죄와 또 이제 아달랴의 죄가 그 바알 숭배의 가장 계승자인 아달랴가 어떻게 다윗의 뿌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만두실 수 없는 거죠. 구원의 역사에 줄기가 메마르려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먼저 믿은 우리 세대가 그냥 교회가 잘 못 가르쳐서 그래, 말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다면 구원의 역사에 씨를 말리고 그리고 복음의 줄기를 메마르게 하려는 원수의 계획이 성취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복음을 계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전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또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증거들과 복음의 증거들을 남기고 또 이를 함께 널리 나누어서 자꾸 진원지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진앙의 범위를 넓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흔들고 이 세상 일에 취해 있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은 성전 예배, 복음의 로케이션을 분명히 하자. 우리가 결단하고 섬기고 여기로부터 퍼져나가야 될 복음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뢰자.
영화에 보면 나오죠. 위치가 추적되지 않아요.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추적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예배도 어딘가에 들어가서는 드리고 하는데 위치가 추적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섬겨야 될 발이 없고 섬겨야 될 손이 필요가 없는, 생각만이 어딘가를 떠다니는 로케이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 일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모교회들에게,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예배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저의 두 팔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저의 바라는 이 소리를 통해서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고 위치를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좌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좌표가 분명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다시 달리고 다윗의 혈통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에게서 다윗의 혈통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역사의 적자이고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우리는 줄기입니다. 이 일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망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